무소공포증은 두 팀 약간 다 비슷한 게 있네요. 헤이기도 타고 같이. 그 시간 정강 가야 돼서. 예, 예. 근데 좀 타고 나니까 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보니까 이쁜 거. 이제 이 헬기에 대한 건 알겠는 거죠. 예. 예, 헬기에 대한 건. 딱 그 정도. 근데 이 대자연이 왜 사람을 좀 되게 압도하고? 네, 압도하고 좀 예. 뭐 기분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땠어요? 그 메이플 시럽 뿌려 먹고. 일단 중간에 거의... 이렇게 끊어먹는 맛이 괜찮았죠, 이게? 진짜 처절했어. 약간 처절한데 귀여웠어. 미안한데 메이플 시럽. 네, 우리나라 매실 얘기죠, 거기. 네, 뭐 매실. 매실 할 때 메이플 시럽. 이렇게 하면 쉽수? 아, 이게 순간적으로 형이 여기다 버리는 줄 알았어. 몰랐어. 형이 이벤트로 준비한 거였고 네. 순간 놀래서 이거를 이제 먹으려고 했던 거지. 아. 저도 화면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먹던데. 그게 그 메이플 캐피라는 건데 사실 그 메이플 시럽을 한번 끓여서 네. 좀 더 이렇게 점성이 있게 만든 다음에 눈에 뿌리면 그럼 엿처럼 말리는 거죠. 아. 저희는 그냥 메이플 시럽으로 해. 네. 근데 너무 맛있었어. 오. 일단은 헬기를 내려서는 고요한데 혼자 이 흰색 눈이 날 감싸고 있는 듯한? 어.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바람 소리도 심지어, 그러니까 자연 소리만 들려요. 아니, 그 둘만 남겨놓고 갔다가 오는 게 있어, 진짜로? 네, 커플 코스. 네. 아니, 뭐라고요? 커플을 위해서요? 커플을 위한 네.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두 시간짜리고요. 네. 그럼 둘만 내려두고. 두 시간 네. 있다 와요? 갔다가 두 시간 있다 와요? 와요. 네. 야, 그러다가, 네. 아니, 그러다가 깜빡 까먹으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깜빡 까먹고 안 오면 어떻게 진짜? 아니면. 야생동물의 위험성은 없나요? 아,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죠. 물어봤어요. 그 곰이 혹시 지금 있느냐? 다 자고 있다. 네. 겨울이니까.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여름. 여름도 있고. 봄, 가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아, 그래서 그 코스에는 그 디저트랑 와인도 아, 있어요? 함께. 있어요? 와인도 있어요? 아니, 두 분도 이왕 간 김에 헬기 보내지 그러셨어요. 뭐. 두 분도 이왕 간 김에 헬기 보내지 그러셨어요. 두 시간 동안 좀 있어보고. 그 캘거리의 좀 매력이 공개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후반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옵니까? 아, 네 이제 뭐 엄청나게 나오는 음식, 액티비티, 뭐 비주얼까지 이제 3박자가 다 있습니다. 이제부터 갯설매보다 더한 액티비티 또 있어요? 가볼까요? 자, 알겠습니다. 버킷리스트 투어의 마지막이니만큼 더 강력한 아이템이 있겠죠. 캐나다 캘거리 여행기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가자! Some religion that he said duty found. They didn't know that his faith was earthly bound. 아까 그 라스베가스도 사진 찍기 좋은 곳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캘거리 시내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찍는 사진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야, 여기가 캘거리 시내구나. 드디어 캘거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야. 여기가 형, 캘거리의 중심지. 중심지. 우리나라 서울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뭐, 시청 앞이나. 그렇죠. 광장, 뭐 이런 데. 그렇죠. 여기가 캘거리 시청 앞 광장이에요. 아, 진짜. 네. 야, 스케이트를 타네. 왜 캐나다가 그 동계올림픽 강국인지. 아, 보시죠. 참, 이게 야. 저희가 풀어놓은 보조 출연자들이 아니야. 저가 아니죠. 애기범. 또 저희 가족이 나와서. 네. 또 연예인 나와서. 썰매 끌어주고. 연예인 나 잡아봐라. 이거 무료인가 보다. 무료예요. 네, 예. 저기 보시면은 컬링 할 수 있게도 돼 있고요. 야, 근데 저건 뭐냐? 아, 저게 시트레인이라고. 어머, 시트레인. 시트레인이라고. 시상철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아, 뭐 시티를 투어도 하고 교통수단인 거지? 네, 약간 시트레인. 야, 그럼 저것도 한번 타봐야겠다. 시청역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상철. 지상철입니다. 그러니까 시트레인인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지금 이 티켓을 구매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구매하지 않으세요. 네. 왜냐면요, 한 9개 정도 정거장이 무료예요. 가장 볼거리가 많은 핵심 구간이 공짜예요. 메인스트리트 9개가 공짜예요. 왜 공짜예요? 왜? 많아? 핵심이 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뭐 여행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무료예요, 무료. 넥스트 트레인 어라이브. 이걸 눌러야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찰 때는 눌러야 열려요, 이렇게. 아, 그냥 기다리면 안 되네요. 네, 그냥 기다리면 안 열립니다. 한국의 지하철과 거의 똑같은 것만.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이건 아이디어 상품이고, 이 봉이 세 개로 돼 있는 거. 이거 아이디어고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네. 그러네. 네,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별거 아닌데. 맞아. 네. 아, 저런 건 진짜 배워야 돼. 멋있다 여기. 와. 야, 이거 멋있다. 와. 명동을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넓혀놓은 것 같아. 그쵸, 그쵸. 그치. 여기 캘거리만의 또 건물 특징이 건물마다 다 연결이 돼 있어. 건물이. 아, 뭐 이렇게 뭐 지하로 우리나라처럼? 아니요. 건물로 떨어진 데는 저렇게 구름다리라 그러죠. 아, 어? 또 이쪽도 양쪽도. 그래서 건물과 건물로 다 그냥 안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오, 네. 말도 안 돼. 이거 뭐냐? 그 연결하는 거는 쉬우니까. 네. 아~ 연결하는 거는 뒤늦게 지은 건물이 연결하면 돼요. 늦게 지은 건물. 늦게 지은 건물이. 야, 가보면 알겠지만 뭐가 제일 기능? 그냥 대자연이야. 그런 풀을 뜯어먹고 자란 소. 소가 유명한 거구나. A가 세 개야. 그냥 A가 소 등에 다 A가 세 개 써 있어. 트리플 A? 그런 진짜 슈퍼 울트라 초특급 한우들이 있고. 아, 한우가 아니지. 아, 태우. 보자. 어, 뭐야? 캘거리 맞지? 도끼 스테이크. 비주얼은? 비주얼은? 뛰어봐. 5분 이만해지는 거야. 이거 정말 엄청납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터마호크래. 여기도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야, 느낌 들어올 때부터 이 느낌 다르지? 와, 좋네요. 여기가 세 번 놀래는 곳이래. 세 번? 맛에 놀래고. 맛있으니까? 완전 맛있습니다. 사이즈에 놀래고. 사이즈? 그다음이 부드러운 식감에 놀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판왕이라고. 끝판왕. 토마호크 스테이크라고. 토마호크? 아, 토마호크 스테이크. 인디언 이름이.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그 도끼 모양이 닮았다 그래서 토마호크 스테이크. 뭐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도끼 스테이크? 네, 여기 엄청나게 유명한 데랍니다, 여기. 그럼, 여기 엄청 유명한 데지. 어우. 오.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와요. 저 좀 놀랬습니다. 소마 진짜 너무 좋아. 처음에 좀 당황스러워요. 어, 진짜 좀 편하네요. 네. 야, 이거 어떻게. 잠깐만, 이거 잠깐만. 와. 48 1.45 키로? 네. 시각 추가해서. 네. 성인 남자 두 명에서 먹기에는 충분하게 남아요. 남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먹으면 돼요? 비비트리? 네. 아. 저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걸 알겠어요. 달라드린다고. 오케이. 이게 부위가 어디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정확히는 소 등심 부위 쪽 고기를 갈비뼈랑 같이 그냥 잘라낸 거예요. 아, 갈비뼈? 네. 갈비뼈구나. 그러니까 등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름기가 좀 적죠. 아, 저 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와우. 뭔가 안쪽에 이 깊은 살을 한번. 아, 침이 막 나오네. 이거는. 맛은? 아, 이게 진짜 맛있는데 아니, 그 큰 고기가 지금 입에 없는 게 녹았어요? 금방 진짜 금방 녹아요. 정말 부드러워. 스테이크 느낌이 아니에요. 스테이크 느낌이 아니야. 오히려 햄 느낌이야. 어, 햄. 햄. 약간 훈제향 들어간 햄. 그리고 삼겹살 같은 식감 비슷할 때도 거의 똑같아. 대박이다. 그냥 보기에도 육즙이랑 이런 게 너무 부드러워 보여요. 저거 한 덩이에 얼마예요? 세트로 7만 원 정도. 우와. 네. 7만 4천 원 뭐 이 정도. 네, 이거 제가 채소 나오는 거죠? 이걸 제가 푸짐하게 한번 써볼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이걸 줄 생각을 했을까? 구기를 먹기 전에 이렇게 설레었던 적이 있었는가? 포크로 목젖을 찔러야 되지 않나요, 저는? 아, 근데 이희경 씨도 진짜 잘 먹는다. 예, 전 대식 갑니다. 어때? 형, 이거 말고는 이제 스테이크라고 하지 마세요. 부탁해요, 제발. 제발, 스테이크 아니고 그냥 브레이크라고 하세요. 브레이크. 이게 스테이크 좀 브레이크, 스테이크. 아, 끝났어. 저 뜯어? 예. 아, 근데 이거 진짜 놀랄 거예요. 내가 또 준비해줄게요. 다 준비해놓을게요. 아, 정말 너무 맛있어요. 신대륙을 발견한 표정인데. 아, 씻고 얘기해야지. 그래. 아, 정말 입에 넣는 순간. 이건 무조건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때부터 해보죠. 정말 고소하고 싶은 맛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 형 좀 읽어드려야겠어요. 아, 나 진짜 이기호 씨 진짜 개그맨 후배로 삼고 싶어. 얘 지금 뭐 한 거지? 야, 이거는 진짜 이거죠. 체면 차리고 양손 떠신다고 이거 안 드시면 또 후회한다. 잠깐만, 우리가 잠깐 실수한 게 있었어. 지금 이 토마호크 때문에 푸틴이 왜 맞고 있었어. 어? 왜? 아, 이 여러분들이 음식 이름이 푸틴이면은 아. 러시아를 생각할 텐데 이 푸틴은 프랑스식 캐나다 요리예요. 많이 먹어봐. 저희 그레이비 소스를 얻는 감자튀김이죠. 이게 뭐 캐나다 정통 음식이래요. 볼 수 있는 감자튀김에다가 한번 크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치즈와 양파. 야. 살이 안 찌진 않겠다. 살 찌는 맛이죠. 야. 아, 뭘 자꾸 인터셉트해서 먹어. 어? 일단 다행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치즈가요. 고트 밀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치즈 고트 밀크가 아니에요. 고트 치즈가 아니에요. 영수 치즈가 아니라고. 와, 나 지금 감자를 이렇게 밥처럼 먹은 게 처음이에요. 이런 감자 튀김을 케첩에 찍어 먹는 거에 익숙한 나에게는 조금 낯선 음식. 그쵸. 근데 나는 부드러워서 먹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토마호크만 먹기에는 심심하다. 서로 다른 듯 하면서 확실히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 저 스테이크는 꼭 먹어야 돼. 인생 소고기 중에 1위. 명백하게 봐. 1위. 고기 중에 얘 갑이야. 육갑이야. 갑이야. 최고야.